PD님이 잠시 얘기해 주셨는데요. 카이 씨께 질문 있습니다. 처음에 인류 아침 드라마 편성됐다는 소식 들었을 때 어땠는지 궁금합니다. 왜냐 요즘에는 아침 드라마가 대부분 주부 대상으로 하고 있고 또 KBS 같은 경우에는 뭐 반올림이나 최강 우리 엄마가 있긴 했지만 거의 10여만 원 만에 부활한 거기 때문에 편성 소식 처음 들었을 때 생각 듣고 싶습니다. 아 그리고 본명이 아니라 카이 씨로 드라마에도 출연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릴게요. 네, 일단 아침에 편성을 됐다는 소식을 듣고 드라마와 참 잘 맞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일단 일요일 아침이고 그리고 드라마 자체가 굉장히 편안하고 그리고 또 굉장히 힐링되는 드라마라고 생각해요. 많은 공감들도 일으키고 그리고 가족들도 보기 되게 좋은 드라마이기 때문에 아침에 가족들이 일어나서 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와 맞물려서 아침에 편성됐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좋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. 그리고 제가 엑소 카이로서 드라마로 나오는 이유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. 뭐 제가 본명이 김종인인데 김종인으로 나오든 엑소 카이로 나오든 사실 저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. 근데 다만 제가 연예인으로서 시작하게 된 처음의 이름이 엑소 카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드라마로 데뷔하는 것도 엑소 카이로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고 사실 엄청나게 큰 의미를 두진 않지만 아무래도 저에게는 연예인으로서 카이가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. 네. 네, 고맙습니다.